그 와중에 양양자 의원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좀 편법에 가까운데 두 번 편법이 된 거거든요. 예. 한 번도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색하고 상당히 안 좋죠. 보기 안 좋죠.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검수완박 얘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국회의 시간. 검수완박을 두고 지금 혼란, 혼돈의 안오미 그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고 지금 안건조정위가 지금 저도 이 방송 들어와서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건조정위 규칙과 현재 상황 설명부터 우리 신변님이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그 이름 자체는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제정하면서 이제 국회가 좀 그만 싸워라, 예. 이런 서로 협치해라 이런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당시에 도입됐던 제도들이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안건조정위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이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그 상임위 안에 다른 이제 소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3대 3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만드는데요. 세 명은 여당 쪽 그리고 세 명은 야당 쪽으로 이게 배치를 해서 최장 90일까지 서로 안건을 좀 숙의하고 서로 타협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에는 57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극한의 대립 법안을 놓고 극한의 대립 상황을 벌일 때 약간 쿨다운해라. 좀 그렇죠. 시간을 가지면서 법조항 다시 잘 지켜보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라 90일 동안. 요게 이제 안건 조정위의 어떤 취지인데 지금 뭐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을 네. 하면서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또 안건조정위의 취지가 양당만 하지 말고 제3정당 소수정당도 들어가서 의견을 반영해라 라고 하니까 한 명을 배정하게 돼 있으니까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민영배 의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90일이라는 네. 게 사실은 90일까지만 하라는 뜻이에요. 실제 그만큼 늘어나지 말고 네, 석 달 안에 해결하라는 건데 지금은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거는 5월 3일 또 더 말하면 5월 10일 그 전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이걸 못한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양자 의원의 반대 의견이 일어나자마자 그 뒤에 이제 했던 게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일단 네. 무소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순대로라면 4대 2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3명에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요래 가지고 통과를 시키려는 게 민주당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가 열리면 90일까지 토론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6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30일 내 법사위에서 이제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서 3분의 1을 통과시킨 다음에 30일 이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고 그다음 이제 국회 본회의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대로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좀 편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세 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민영배 의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꼼수입니까 아닙니까? 박준 변호사님 꼼수예요? 저는 일단은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뭐 이제 시기 조절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5년간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이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양양자 의원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좀 편법에 가까운데 두 번 편법이 된 거거든요. 네. 한 번도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색하고 상당히 안 좋죠.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처음에 양양자 의원이 저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명 있죠. 은미양, 김홍걸. 뭐, 예,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네,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된 사유가 가장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 근데 본인의 어떤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보좌관의 성비위인 건데 본인의 책임 관리만 어쨌든 있는 거지. 간에 내용 예, 예. 해야 될 일이 이제 있는데 와가지고 그때 그냥 거절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 상황이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지금 이걸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썼어요. 그 입장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1호 영입 인사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요.
했어야죠. 이 상황을 알고 자기가 사보임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비수를 꼽은 거거든요. 뭘 하여간 저는 예. 그냥 그 반문을 예, 드려본 저는, 거예요. 저는 예,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어.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건 뭐 국회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의 편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안 했었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은 이 사태를 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거든요. 제가 헌법조항을 좀 찾아왔는데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헌법가치가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양양자 의원도 국회의원이죠. 자신의 예. 양심에 따라 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과거에 그 위성정당으로 한번 양당이 다 한번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이제 위장탈당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비판을 명키는 어렵고요. 패스트트랙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시에도 굉장히 그 국민들 앞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한 심판을 받았고요. 그게 총선에서 이제 103석이라는 결과로 굉장히 처참하게 나타났다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민영배 의원이 지금 정무부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예.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특공대를 투입을 한 거죠. 해서 특공대. 이제 특공대를 투입을 한 건데 여기 시장 특공대가 있는데 다른 특공대 용납할 그렇죠. 수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광주 예. 출신인데 이게 지역구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본인을 뽑아준 그 유권자들에 대한 이건 약간의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가장 놀랬던 것은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그 박홍구 원내대표가 뭐 본회의를 벌써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못을 박아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회에서 정하라고 했던 협치의 원칙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뜻에 맞는지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성찰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속도는 좀 상당히 거칠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안도 좀 연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임테이블에 한계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한계가 21대 국회 임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예. 대통령 임기만 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만약 법안이 조금 더 연결고 그래서 어쨌든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처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굉장히 괜찮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그땐 대통령일 텐데 너희 친정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거에서 네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역풍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민주당이 그런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잠깐 속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 임대차 3법도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도 속도 조절 없이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과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정말 과하게 힘을 쓰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역작용이 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준비 TF단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가버리시면 도대체 그래서 뭐 이런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알죠, 예. 슬램덩크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은 북산하고 능남하고 대결을 하는데요. 서태웅이라고 에이스죠. 네. 거기서 예, 체력이 딸려서 풀 게임을 다 열심히 못해요. 전반은 처음부터 버린 건가? 전반에 뭐. 그래서 전반은 버린 거냐? 이런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는 버린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왜 인사청문회 단장이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요. 탈당하면 뭐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하여튼 국회의 시간인데 3분의 1하는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게 지금 김준우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네. 역풍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거를 고려를 적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어떤 공포감 아니면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2009년인가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할 때. 예. 그럴 때가 떠올라요. 뭐 이거랑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개판으로 막 몸싸움하고 이래 통과시키니까 아무도 말없이 지금 다 잘 미디어법에 의해서 지금 종편들이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게 그렇게 했으면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되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본회의가 그렇죠. 열릴 수는 있을지 열리면은 그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때문에 본회의가 열려서 이게 회기가 길면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은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 네. 상황인데 180석이 지금 안 돼요. 민주당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예예. 예.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제는 이제 안건 조정위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이제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병석 의장은 지금 순방은 보류를 했고요. 아마 이것을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은데. 해석은 조금 두 가지 같아요. 각자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협치나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민주당은 강행하기 위해서 보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말 수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금 말해서 임대3법 때는 그냥 통과를 시켰었고 언론중재법 때는 협의해서라 돌려보냈었고 뭐 이런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은 절충안을 통과시켰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죠. 절충안 얘기도 했는데 예. 정의당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 1년으로 하자 예.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통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180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아니라면 쪼개기 회기를 해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돌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를 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뭘 선택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껏 했던 거 봐서 박병석 의장은 좀 절충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할 가능성이 높죠. 작년에도 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거의 7차례나 계속 중재를 시도를 하다가 직권상정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저는 궁금한 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전 대변인이시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의힘?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그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많이 무력해 보이죠.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지금 뭐 180석이라고 소위 말했다가 이제 172석이 된 건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뭐 옛날처럼 몸싸움도 이제 못해요. 몸싸움했다가는 또 그 국회 선진화법 또 위반으로 또 이제 재판 가가지고 또 이제 고초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2009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오히려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제 그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양당의 협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뭐 살라미 전술로 또 쪼개가지고 또 편법을 동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가 그런 편법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또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조급함이 많이 느껴져요.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당내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내대표가 나서서 돌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도 조급할 때 결정을 하면 성급하게 결정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도 침착하게 이 부분은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숙성을 시켜서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안을 성안에서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새로운 이슈 얘기해보죠. 장관 후보자 논란. 야, 일단 정호영. 자, 정호영 뭐 야 이거 뭐 워낙 논란이 많아가지고 내가 논란이 그 의혹이 몇 개인지 세봤거든요. 네. 기사 저희 회사 직원한테 써보라고 그랬어요. 네. 의혹만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아, 정 후보자만 정호영만 30개가 넘어요. 네. 와 그래서 다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요 지금 병역 아들의 병역 뭐 면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사회복무로 간 거죠. 사회복무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렇게 경북대 병원에서 진단을 새롭게 받아서 사급을 받아서 요 간 건데 지금 요추 6번 이게 논란이 된다면서 김준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병사용 진단서에 요추 5, 6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 요추 6번이라는 게 없다. 그거는 이제 요추는 5번까지 있는 거고 위에 엉덩이뼈 뭐라 그러더라? 천추가 있는 건데. 네. 근데 또 이거는 이제 논란이 많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저렇게 쓰기도 한다. 또 추간판 탈출증을 했는데 왜 협착증으로 증세가 나왔냐?
그럼 뭐 이제 그것 비슷하게 쓰기도 한다 이렇다 뭐 해서 서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되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전후해서 보면 뭐 5년 동안 의료비를 15만 원밖에 안 썼으면 보통 이 정도 디스크 혐의가 있으면 침도 맞고 도수치료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4급이면 어느 정도 생활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의료 치료를 받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병사용 진단서는 그 재심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거에 병무청이 이제 구속되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CT나 MRI를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판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서 보고 그거 서류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별도의 심리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혈압 고혈압으로 4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수치는 병원에서 받은 게 그 3급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예. 가서 쟀더니 4급 수치가 나와서 공익근무병원 간 후배도 봤거든요. 저는 아~ 예전에. 예, 그러니까 제 2급, 1급에서 2급이 되더라도 1급에서 3급이 되더라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심 신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사용 진단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냐라기보다는 뭐 그럼 이제 그 CT나 MRI를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걸 보면 좀 이게 논란이 좀 종식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공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후보자가.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여다볼 가치는 있는데 반드시 저는 뭐 문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 저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직간접적인 정황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물음표가 있으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자, 3268 대원님이 의료계 종사자입니다. 천추 1번을 요추 6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요추는 5번까지만은 맞지만 편의상 그리 부르기도 해요. 뭐 이를테면은 요추 5, 6번이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었는데 요추 5, 6번이 협착돼 있다. 뭐 하면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 협착돼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렇죠. 이렇게 편의상 부른다는 그런 말인 것 같고 이병조 의원님도 요추 6번이 왜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의료계통에선 천추 1번 대체로 쓰기도 하고 실제 6개인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군요. 문현호 대원님은 이 정도면 압수수색 해야지. 윤 당선인 40년 지기 친구라고 봐주는겨?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구는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 없고 뭐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40년 지기가 아니고 그거 그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윤 당선인 측이 얘기한 네. 거에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그러면 39년 11개월이냐?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네. 6093님이 제가 요추 4, 5번 추 간판 탈출증인 네, 이번에 MRI와 입원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돈 300개 줬습니다. 15만 원 말이 안 되죠 라고 하셨는데 15만 네. 원은 5년간이에요. 네. 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요거는 그냥 진통제를 먹은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 정부에 지금 장관을 뽑고 있고 사실 검수완박의 사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묻어지고 있는 거지 이 사안만 놓고 만약에 검수완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좀 지지율에 부담이 되는 사안일 겁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공정과 상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고 또 조국 사태라는 걸 거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좀 뼈아픈 홍역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됐던 것이 교육 문제였고요. 또 이번에는 병역 문제까지 같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정호영 후보자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대응하는 태도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법의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든지 뭐 재검을 받아서 뭘 입증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마치 국민들께서는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선례들의 그 데자뷰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프레임이 또 갇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왜 당신들이 그렇게 조국 사태 때 공격해 놓고서 왜 이 여론이 또 이제 왔을 때 왜 정직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 정부의 보건복지를 담당할 장관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흠결이 더 없고 지금 무슨 사법적인 판단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 여기가 지금 정치적인 이제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데 있어서 국민 정서를 더 고려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본인이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국민의 눈높이가 네. 도덕 윤리 잣대라면 저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자진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로 보이거든요. 예. 오전에 그런 얘기도 했고 재검했다 바로 자료 나오면 공개하겠다 자녀 얘기도 합니다. 해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진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지금 아직 법적으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우리 소재가 입학 부분, 예. 학교 부분, 또 병역 부분이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법적으로 뭔가 지금 드러난 부분은 확인할 길이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조심스럽게 조금 오래 가서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청문회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명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이 임명해요? 임명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인이 확고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해가지고 네. 고발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시민단체들이 그 수사가 진행돼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임명한다고 하면 본인 뜻도 이렇게 확고하고 당선인이나 추후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면접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미심쩍은 건 아무래도 이제 19학점을 듣고 있던 학부생이 주 40시간에 연구원 활동을 했다는 거. 요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때가 바로 지금 척추 협착증으로 과도한 활동을 금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사가 권고를 했는데 네. 주 40시간 연구원의 19학점의 네. 뭐 활동에 네. 많이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KCI급 논문 공저 네. 자, 이 두 개의 이름을 올린 거 요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충분히 좀 소명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실 그 뭐 이거 억울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예. 정황 후보자의 뭐 인격을 저희가 건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조국 사태 때도 저도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 왜 동양대의 어머니가 교수인데 왜 거기 가서 꼭 봉사활동을 하고 대학 총장 표창을 받아야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도 아버지가 경북대 뭐 의전원에 의대인지 거기 이제 뭐 임원이신데 뭐 부원장이라 이게 되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때 뭐 교수들이 뭐 랜덤이기 때문에 뭐 간섭은 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지금 받았다는 것까지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이제 그런 대학교에 또 진학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뭐 만점을 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꾸 이제 의혹으로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저도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로스쿨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매번 이렇게 문제 제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많이 낮은 것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상에 좀 많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은 우려를 저는 좀 표하고 싶습니다. 자 언제 사퇴합니까? 빨리 날짜 딱 찍어 딱. 청문회 간다라고 보입니다. 청문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둘째 주? 왜냐하면 지금 수사도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 뜻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떻게 그만하겠습니까? 어쨌든 청문회까지 간다. 저는 오래 간다. 이 두 분보다 더 두 분이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오래 간다. 네, 그 두 분보다는 더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경우 있어. 아니 두 분 먼저 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말하는 바람에. 신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빠르리 정리할수록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희망사항 말고 예측. 딱. 예측이요. 예측은 저는 청문회까지는 갈 건데 청문회에서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직후에 저는 아마 사퇴를 하지 않을까 청문회 싶어요. 직후에 자진 사퇴.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게 뭐냐면 이게 사석 작전이어서 예, 예. 십자포화가 정호영 후보자한테 몰리고 예,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덜 쏠려가지고 낙마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하는 전략은 아닌가? 인간 방패.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정무적 감각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 조속히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예. 지명 철회를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도 지명 철회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다 자진 사퇴했어요. 지명 철회 네. 한 뭐 두 건인가 두 건 정도밖에 없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갈수록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송곳 검증을 하고 있고 더 나올 거라고 보여서.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하냐고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아 청문회까지 거치고 아니 저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갈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게서 다음 주쯤에 청문회 하고 나서 여론조사 보고 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 갑자기 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 지지율은 아니고 기대인데 기대치가 점점 오르고 있어요. 희한하다.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근데 기저 효과가 있는 거야. 너무 낮아가지고 점점 오르는 게 그게 심으로서, 딱 꺾이면 그때는 내릴 수 있다. 저는요 이게 여론 보고 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까 제가 뭐 조국 사태나 이거 얘기를 했지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실수에 대한 대처법, 대처가 신속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하고 싸우는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고 오기 부리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기 부렸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되는 게 아니, 대한민국의 지금 보건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시대가 있고 또 복지 위기 아닙니까? 연금 문제부터 해서. 그런데 보건복지 전문가가 그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마치 강대강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국민 정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더 찾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간다고 해서 혼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조금 더 국민 눈높이를 전 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맞는 말인데 예. 저는 계속 갈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도 늦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생각보다 다들 오래 갈 저도, 거라고 보시네요. 사실 다들 다른 데 방송을 해보면 다 다음 주나 이번 주에 끝내야 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워딩을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예.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고집이 느껴지죠. 부정의 택트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늦게 쫓아오는 뭐 최근에 40년식이 아니다 고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명 철회보다는 사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전화해서 고마워서 할 건데 예. 그거 지금 그거 얘기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다 하고 간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